반갑습니다. 울산의 조이카우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토산 차량 6위 DSP 요거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요거는 매조퍼 저희가 갖고 있던 거 요거를 이제 또 저렴하게 해서 또 해드립니다. 요거의 이제 장점은 예, 베이스부터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달지 안 달지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돌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가게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워낙 바빠서 제가 다 못했거든요. 요거를 오늘 작업 진행하면서 한번 들어볼 텐데 6위 DSP는 플레이 앤 플레이 방식이지만 AB 클래스 35W입니다 일반 D 클래스 50W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파워가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그 100W DSP 해봤는데 그것도 얘하고는 좀 음색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달라요. 파워도 파워지만 음색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격은 잭까지하면 140, 150인데 일반 DSP보다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메이드 인 게르만 독일제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독일제고요. 또 중국산 아닙니다. 예,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되고 요걸 다루셨던 분이 상당히 그 좋아해요. 인기가 많아서 요거는 중고도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여기 보면 4옴대 35W 맥스 70이고 2옴대 50W 100W인데 맥스 70W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맥스 70이라는 얘기는 AB 클래스 맥스 70이면 상당하거든요. 거기서 반을 빼도 한 50W로 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혀 있을 겁니다. RL 정품 제조 국가 독일 딱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거짓말을 못하겠네. 자, 요걸로 오늘도 작업을 또 진행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즉 플레인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요것도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요. 작업을 또 중간에 한번 또 제가 찍어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요거하고 요걸로 했는데 하나 더 추가됐어요. 레인보우 HDK 현대 전용 스피커 잭바이잭 플러그 앤 플레이 보다는 잭바이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앰프 아니니까 이렇게 또 작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 자, 요 스피커는 저희가 그 가장 좀 많이 나가는 스피커 중 하나인데 가성비로서 최고의 스피커죠. 차에 손상 없이 예, 바로 작업할 수 있는 타입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만 하고 조리만 하면 되는 스타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작업 진행하면서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 치는 방법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것도 또 잘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여기 닿으면 딱딱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기 홈파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요렇게 딱 해주면 요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부분 이제 또 잡소리 안 나게 요렇게 또 처리를 해서 그 작업은 스피커 작업이라도 작업할 때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딱 해줘야 되고요. 자, 요 부위는 또 올해 또 자 진동을 주게 되면 이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달라붙으면 소리 나거든요. 자, 요런 거는 요렇게 또 흡음 테이프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감싸주고 나면 이제 소리가 안 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깔끔하게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한 번 더 타이로 이렇게 붙들어 매주는 거 또 있지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은 요거는 잡소리 안 나요. 그 다음에 마무리해주는 센서 딱 한 가지 딱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한쪽은 끝났습니다. 6인치만 끝난 거예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말려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요런 소리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으로 또 요렇게 풀어주시고. 자, 됐으니까 요 홈과 홈이 요거 딱 맞습니다. 그러시고.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냥 그대로. 딱! 요 소리. 요게 중요합니다. 요 소리 안 나면, 나중에, 잡소리 나거나, 홀랑 빠지면, 곤란합니다. 곤란. 요것도. 아까 하다시피 여기 홈이 있다 그랬죠? 홈 여기 이런 예, 식으로 예, 요 홈 다음에 그 스펀지 있을 건데 아. 흡음 테이프는 필히 발라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요거 떼기도 쉽습니다. 손가락 떼면 쭉 나오니까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 요게 이제 요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아무리 흔들어도 잡소리 안 나겠죠. 그 다음 요거 마무리 해주는 세안스까지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끝. 자, 미드베이스는 끝났습니다. 이제 납땜은 다 됐는데 요걸 또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배선을 그냥 넣어주면 이래 그냥 넣어주면 잡소리 나요. 잡소리.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요. 아웃포트 인풋 확인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벗겨낼 때는 요거만 그래 딱 제키면 빠지게끔 여기 테이프 감으면 나중에 얘를 먹어요. 그래서 전기 테이프는 흡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예. 스피커 작업을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거 달아나는 거, 뭐, 작업도 얼렁뚱땅 해놓으면, 그건 뭐, 하나 만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작업을 안 합니다. 작업 한 개라도 완벽하게 해드리고, 자, 이거 다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트위터 4개 들어가고, 예. 요 배선에 잭바이잭으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예, 이런 거는 뭐, 헬리스 브락스 맷짐하기 때문에, 잡는 거는 뭐 그냥 눈 감고 잡아집니다. 자, 보시면 신기하죠? 얘랑 만나죠? 자, 브론트 에라 리어 에라. 자, 서브도 왜 만나거든요, 당연히. 여기 두 개는 안 해도 되고요. 여기 라선다라는 거 하면 됩니다. 낫 어디든 하면 됩니다. 이걸로 낫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 주파수라든지 게인이 잘못됐는가 확인하는 거는 이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개 나오죠. 자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틀리면 곡선 달라지거든요. 똑같죠. 자 리어도 리어는 주파수 틀립니다. 자, 프론트 걸 빼보면 되시죠. 똑같죠. 예.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프론트 리어. 주파수 틀립니다. 프론트는 110, 아, 리어 110, 리어 80, 90 정도. 아, 80일 거예요. 85네요.
자, 그러면 리어를 조금 벌리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110에서 베이스가 중첩이 안 되려 그러면 150. 이래야 베이스 앞으로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리어하고 프론트 그 베이스 중첩이 되게 되면 비슷하면 서버 뒤로 밀려 들어가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어 스피커가. 그래서 프론트와 서버는 주파수 비례하게 만들고, 리어 같은 경우는 서버에 비해서 주파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튜닝 다 됐거든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투싼 작업 다 됐습니다. 자, 저희 상호 오늘 데모카입니다. 데모카. 네. 요거는 저희 샵에 중고라 했던 걸로 꼽아 드렸고요. 가성비는 최고죠. 가격대비 가성비는 최고의 스피커. 스피커 작업은 요렇게 편안하게 타공을 쳐서 순정과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